이번 시간에는 140페이지의 위반 건축물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은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준수하고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적법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위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다양한 제재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선 허가 없이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철거 등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가끔 우리 주변의 건물이 다 완공된 이후에 조경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불법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업 허가를 받아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영업허가 내주지 말아라, 거부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표지 부착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사항 중에 시정명령에 의하면 문제없지만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그때 부과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1차 제재가 아니라 2차 제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위반한 자,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대인적, 금전적인 제재라고 파악해놓습니다. 사람이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은 사람이 불응하는 것이지 건물이 불응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시정명령은 대인적 성격을 가지는 금전적 제재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불응한 때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인데 최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내렸고 그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예식장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고 이재명 시장에게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반하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그게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다면 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부과 기준을 파악해 주시는데 특별히 부과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2년 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 때는 이행강제금이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령과 관련되어 4개의 중요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위반 면적을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도 없다. 없다. 그래서 2년 전 시험에 나온 것으로 건축허가 위반했거나 용적률 초과했거나 건폐율 초과했거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하게 되었을 때 시가표준액의 최대 5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4개 법령을 제외한 그 밖의 일반적인 법령 위반 시에는 시가표준액의 10%의 위반 면적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출제 위험 끊이시네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이 1962년도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해놨다가 2018년도에 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년 만에 법이 개정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관련되어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구분하시는 게
1차적인 올해 목표이고 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2차적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가중, 감경에 관한 내용 공부하시면 괘씸할 때는 가중하고 우연찮게 한번 위반했다고 하면 봐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가중과 감경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2번 이행강제금 사실이었죠. 동그란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공법상 가격은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원칙이지만 여기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과 관련되어 세금 부과하게 되면 저 시가표준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시가표준액은 세법과 관계된 용어로 파악하시고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인 가격을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표현합니다. 아닌 것 몇 개 있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로 지목된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공지법에 따른 가격으로 현금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자산체가 매수 의무자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용용 토지로서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지란 말 나는 지금 기억 안 납니다. 예,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원형지 아마 마지막 주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관련된 내용 나중에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법과 관련되어 이행강제금 나오는데 그때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로 파악해놓습니다. 농지법에는 건물을 전제하지 않고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시지가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농지법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격에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가중차시였죠. 허가권자는 영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소유권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행위부터 제외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우리 주변에 빌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후 소유권을 분양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자는 위반행위를 직접 한 자 아니죠. 가중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행강제를 가중하게 되면 100분의 100 가중할 수 있습니다. 100% 가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 가중과 관련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법 원칙이 일순간에 바뀐 겁니다. 종전에 가중하게 되면 중한 형벌의 2분의 1, 50%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 감경하게 되면 부과된 형벌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이행강제금은 50%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100%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1962년도에 법 제정된 이후 유일하게 여기에서 100% 가중하도록 법을 개정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정권에서 가능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 위헌 소지 있거든요. 따지면 위헌 판결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 겁니다. 다만 이번 정권에 아마 헌법 개정도 할 수 있겠죠. 괜한 이야기 했나 봅니다. 근데 우리 헌법이 60년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 30년 지났습니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이기 때문에 헌법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긴 필요한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제가 드려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헌법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초창기 3년 사이에 이번 정권에서 법을 꽤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중에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꽤 있는데 제자리에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이행강제금은 절반 가중하는 것이다. 100% 가중하는 것이다. 100% 가중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임대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위법하게 용도 변경한 경우 위법한 용도 변경 추정수입니다. 5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2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신축 증축한 경우로서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3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택의 세대수, 다가구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그래서 다세대주택부터 증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이때는 50세대 증가시킨 것입니까? 5세대 증가시킨 것입니까? 5세대. 만약 50세대 증가시켰다면, 그때는 주택법 적용 대상입니다. 아파트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는 건축법이기 때문에 주택법과 비교하면 규모 작은 것이죠. 그래서 다세대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5세대 이상 증가시킨 때 이행강제금의 가중사유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 가중감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2년 전에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50% 가중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1년 뒤에 법을 개정해놓은 게 이행강제금 100% 가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뿌리는 50% 가중하는 것이라는 걸 파악해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이것 위법이거든요. 위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 위반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가중사유입니다. 그래서 100이 아니라 얼마? 50초과시에 가중사유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택, 얘는 주차장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는 주거 형태인데 불법으로 세대수 가구수를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주차장 한 4대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의 가중사유가 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상습범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상습법은? 최근 몇 년입니까? 3년 내? 2번 이상? 중개사법은 다릅니까? 1년에 3회. 도상법에서는 상습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1년 3년에 2회 이상 동일한 불법행위 저질렀다고 하면 그게 상습의 개념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은 그 규정을 강화시킨 거다, 완화시킨 것이다? 강화시킨 건가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4번,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번 이상 법령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감경 차시였죠. 연면적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추정했습니다. 이행강제금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절반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허가권자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하게 되면 최대 얼마? 2분의 1. 절반 깎아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소유자는 직접 위반한 자 아니죠. 그래서 감경 대상 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묶어놓습니다.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집합건축물 제외하고 집합건축물의 구분 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확인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면적 또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죠. 그래서 연면적이라면 단독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대면적이라면 공동주택을 의미하게 되는데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세대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절반 깎아준다.
그런데 얘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5제곱미터에서 이행 강제금의 감경 대상을 60으로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85제곱미터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규정을 강화시켜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인 때 이행 강제금의 감경 대상으로 개정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서민 개념의 개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60,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신 게 있습니다. 위반 행위 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자와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감경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악해 주실 것은 집합 건축물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 구분 소유자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 이때는 5제곱미터 이하 불법 증축한 경우가 있다면 위반 면적이 있다고 하면 감경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데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다섯 개. 그리고 집합 건축물을 제외한 집합 건축물 외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우리 열평이라고 하면 크다 작다. 저 열평의 개념은 보통 33제곱미터이거든요. 33제곱미터이거든요. 법에 33 있다 없다. 33 법안 나오거든요. 330은 나오더라도 33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33에 완전히 내림 숫자에서 30제곱미터 이하 위반 면적인 경우는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 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 공부하시면서 원룸 주택과 관련되어 투룸 만들 수 있는 것. 최소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투룸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택과 관련되어 서민 개념이 85에서 60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데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이고 집합 건축물 또는 구분 소유자 보게 되면 5제곱미터 이하 위반 면적인데 감경 대상이고 그 밖의 경우는 10평 이하. 10평은 30제곱미터 이하인 때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냥 볼 겁니까? 자주 보실 겁니까? 자주 오시는 거죠? 4번입니다. 부과 절차와 관련된 사항 함께 보십니다. 허가권자 최초 시정 명령이 있은 날부터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나중에 농지법에 이행 강제 보게 되면 1년에 딱한 번입니다. 농촌에는 농작물을 추수했을 때 돈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이행 강제금 납부하는 반면 도시 생활하는 분들은 월급쟁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 그래서 요즘은 분기마다 보너스 있습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너스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분기마다인데 예전에는 6개월 한 번씩 보너스 줬거든요. 그거 고려해서 1년에 2회 이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허가권자 시정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를 즉시 줄채 놓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과 절차와 관련되어 첫 번째 일사부재리에 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이행 강제금은 한번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이행 강제금은 위법 행위 때문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지정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지정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저 지정 명령과 관련되어서는 1년에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1년에 2회 이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일사부재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일반 국민의 눈길은 법 감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하게 되면 형벌을 감면하거나 감경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애초 건축 허가 없이 옥탑방을 만들게 되었다면 건축법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행강정으로 천만 원, 이천만 원 돈 내라 하면 그제서야 놀라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를 인지하고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자진 철거할 수 있거든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봐준다? 안 봐주고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처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범죄자의 자수와 비교하게 되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법의 재정 목적이 안전에 있거든요. 건물이 불안하면 건물을 이용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혹한 규정이 아마 건축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특징 고려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번만 부과하도록 정해놨었는데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만약 시험에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5번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규정 자체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29회 때 시험에 나오고 작년에 건너뛰었거든요. 지금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봐주실 것.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하셨는데 이제 집 하나 잘 지을 수 있죠. 혼자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항상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 특히 올해는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초점 맞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사전 결정과 안전관리책임을 시험에 냈는데 올해 해주실 것은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 한계된 사항으로 건축신고 범위를 다시 한번 봐놔야 됩니다.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나는 기억나는 게 기본형과 확장형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신고하면 수리 처리하는 기간은 5일, 착공신고하면 3일,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 그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1차기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고 대상 정리하신 겁니다. 이제 절차와 관련된 허가권자는 도의사 빠진 특광, 시, 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특광이 건축 허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사용승인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천천히.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올해 오늘 함께 보셨는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관계에 관한 사항과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이육사라고 하는 광야를 쓰신 분 알고 있으시죠? 우리는 그 부분만 관심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364도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표 아래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살피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과 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작은 건물의 경우 공장 물류시설의 경우는 조경 의무가 생략된다라는 것만 기억해놓습니다. 다만 약속하셨습니다. 조경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주거적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의 경우는 작다 할지라도 조경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것만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구조 안전과 지진에 대한 안전, 화재와 관련된 안전을 각각 살펴보셨고 둘둘10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둘둘10은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인데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둘둘10이랄지라도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단독 대응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진 등급 기억나십니까? 내진 성능 확보 확인, 내진 설계이거든요.
내진 능력 공개. 그 세 가지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화재와 관련되어서는 11층이란 말과 그리고 불천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소방관 진입창, 11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해야 되는데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설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각각 보셨는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이죠. 설치되어 있는 성형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면적에 대해서는 여섯 글자이기 때문에 6, 그 정도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가로, 구역, 허가권자가 특광이면 조례, 시군, 구청장이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가로, 구역은 돌에 둘러싸여 있죠. 도로 너비 그리고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일주와 관련된 높이 제한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공동택. 특히 공동택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대인 때는 일주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공개공지. 건축물에 딸려있는 부속공원으로서 일주 상준입니다. 노후산업단지는 경기도지사와 관계된 내용이죠. 이렇게 공개공지 확보하게 될 대상은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속, 어느 순간 종업운 판문속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용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지도이사가 개발 용지인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정도만. 다만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공원이나 자연공원이나 개발 제한 구역, 접도 구역, 보전 산지의 경우는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만 일단 봐놓습니다. 그리고 건축 협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고, 여기 건축 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인가권자라는 말이 기억나야 되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한 때부터 20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이 그 대상이 되며, 두 개의 대지 간격이 100m일 때 결합 건축하게 되면 용적률에 대해서만 통합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협정 유지 기간은 30년. 그리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합의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폐지한다더라. 절차에 관한 사항까지 한번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모든 건축주 소유자가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허가, 지정명령 등의 대상이 되게 되고, 지정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됩니다. 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시가표준의 소재를 한다는 건 파악하셨고, 가중, 감경 사유를 각각 살펴보셨는데, 가중은 100분의 100, 감경은 2분의 1. 특히 2분의 1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감경 대상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특별히 불법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하면 50초과, 불법으로 다세대에 세대에 쓸렸다고 하면 5세대 이상인 때 가중 사유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일사부재리란 말과 법 감정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1년에 이해 범위 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뭔가 확인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죠. 예, 이번 시간은 144페이지에 주택법 함께 보십니다. 우선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이해해 주시는데, 여기 주택은 건축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 주택법상 적용 대상인 주택은 그 호수 세대수가 30 이상일 때 주택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주택 만들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되면 되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하게 되면 얘는 팔집이거든요. 팔집 만들고 자면 당연히 안전해야 되죠. 그리고 살기 좋아야만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법과 달리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 안에 일정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갖추어 잘 팔리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시설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 공동시설이라 하여 단지 내 사우나 시설이나 사우나 목욕 수영장을 확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모두 뭐다? 복리시설. 그리고 주택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 조경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얘를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법의 주택은 서로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법의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첫 번째 공공택지란 말 찾으셨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은 땅을 필요로 하거든요. 저 땅을 매매 방법으로 취득하겠습니까? 강제 수용하겠습니까?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용해서 공동택 건설한 용지를 만들게 되면 걔는 공공택지가 됩니다. 그중에 1번 그냥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우리는 얘를 공공, 공적사업체라 하죠. 저 공공이 국민택 건설사업하면 걔는 공공택지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3번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천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다뤄졌는데 이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가 아닙니다. 판교 생각하시면 그 판교에는 테크노밸리 만들어놨거든요. 얘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이거든요. 나는 전산택이란 친구 잘 기억하고 있다. 그 전산택의 산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이고 농공단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다? 안 나서 상관없습니다. 3주 뒤에 또 볼 겁니다. 3주 뒤에 또 봅니다. 그치 하지 마시고. 3주 뒤에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보실 겁니다. 그때 요약서 들고 오실 거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 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들어지게 되면 연구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되고 이러한 곳은 공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견에 아파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택지는 공공택지이다? 공동택 건설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걸 최근에 기출문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와 공동택 건설이 매칭이 안 되지만 공공택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 뭐 수용사용방식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도시개발법은 빼버렸거든요. 도시개발법에도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있지 않습니까? 환지방식은 공공택지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만? 수용방식만. 그래서 여기 공공택지와 관련된 개념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번 주택단 차지였죠. 여기 주택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공간인데 얘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일 없다. 제가 가끔 로또 구입하면 반자동으로 구입하게 되었을 때 20과 8을 조합해서 사자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했고 안 했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그냥 28은 그냥 건너뛰는 걸로. 예 그리고 09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 가로 속에 600세대 이상이라는 거 찾으셨죠. 다음 각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을 공구라 하고 가로 속에 착공신고 및 사용공사 가로 해놓습니다.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1번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6m 이상의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2번 주택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한번 봐뒀습니다. 주택법은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출제하는 분들이 지역적인 부분만 시험에 내려고 무진장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주택법은 진짜 지엽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시험에 나올 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주택법에서 한 다섯 문제는 쉽사리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두 문제가 좀 어려웠을 뿐이지 나머지 할 만했거든요.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매번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 그 절차도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2단계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 공사 완료되게 되면 사용 검사 받아 일반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예, 팔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 분양하는 것을 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주택이라 불리는데 등기하기 전에는 분양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분양권을 법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입주자 선정된 지위라 말 쓰게 되면 얘는 뭐와 같다? 분양권. 그러면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올해 시험에 나올 게 투기과열지구와 관계된 내용을 시험에 낼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거든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주택은 거래 가능하고 오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것 하나를 꼭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하게 되는데 그 재건축하기 전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주택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네 파트에 걸쳐 총 우리 시험에는 일곱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보통 적용 범위에 두 문제 그리고 주택 건설 절차에서 하나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공급과 관련되어 두 문제,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하나 또는 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신 겁니다. 나중에 주택법은 쉽습니다.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그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요즘 뜨고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일산 바로 밑에 있는 창릉지구. 이 창릉지구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천이나 또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괜찮았었는데 이것 뜨고 나니까 일시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 선거구가 일산이셨거든요. 근데 이곳 지적하고 나서 일산의 인심이 팍 잃어버리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을 계속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그 생각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곳을 우리는 뭘 한다?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장릉지구에는 아파트 건설하게 되었을 때 대충 3만 세대를 건설합니다. 과천지구는 7천 세대이거든요. 그리고 왕숙지구의 경우는 6만 6천 세대인데 창릉은 3만 세대라고 하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릉지구에 지하철도 뚫린다는 이야기 나오고 주변 땅값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우리는 뭘 한다? 공공택지랍니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에 사업 주체가 3만 세대 아파트 한 방에 다 만든다? 여러 회사에서 나눠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그 주택단지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공공택지는 땅을 공공사업 목적으로 수용해서 소유권 확보하게 되면 걔는 공공택지이고 수용 외 매매,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얘는 공공택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걔를 공공택지 외택지라고 흔히 우리는 신문에서 민간택지란 말로 대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택지로 양분하고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이곳에 한 개 사업체가 아파트 개발 사업 다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 주택단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단지에 작년 기출문제 주택단지 한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단지 한켠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철길 지나서 이쪽에 공용부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나 고속도로가 단통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곳이 별개 주택단지라면 여기에도 관리사무소 만들어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일정한 시설들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 주택단지가 분리되는 요건으로서 철도, 고속도로는 당연하고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28이거든요. 제가 3년도 4년도에 인천에서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28 강조하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로또를 구입할 때 반자동으로 28 적어놓고 반자동 하면 그것도 된다 했거든요. 그 당시 수강생이 한 700명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로또 1등에 되시더라고요. 4월달 정도 되시고 나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합격자 모임할 때 학원 길 건너편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고깃집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로또를 구입하셔가지고 잔치를 한번 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28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류와 관련되어서는 28이라는 말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이 주택단지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사실 청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주 아파트 새로 건설하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했거든요. 이번에 방사광 사업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청주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더 늘 겁니다. 공사 착수하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꾼들이 많이 관심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아파트 단지 그 예정지라고 하면 함부로 주택건설 사업하면 회사 망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잘 되는지 확인 고작 공구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건설하는 주택수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그 한 개 주택단지를 109와 209로 쪼개어 공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9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고 분양해보니 분양 잘 된다고 하면 나머지 공구도 신속하게 공사 진행해버리고요.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까지 공사 시기를 뒤로 연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구별 분할 사업과 관련되어 그 분할 요건은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그러면 한 개의 주택단지를 109와 209로 쪼개 되었을 때 각각 공구의 세대수가 300이면 단지 전체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구별 분할 사업 하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로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공구별로 뭐를 따로 할 수 있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단지 전체에 걸쳐 받았는데 공사 절차, 공사 착수 시기는 같다 다르다. 시기 다른 것. 그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공구별 분할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주변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올해 반드시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 장 넘기시면 1. 양가로서 한번 도시형 혜택 찾으셨죠? 세대 구분용 공통택과 옆에 도시형 혜택 시험거리거든요.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택에 대해서는 별표 3개 해놓으시고 도정살택은 워낙 자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별표 하나 그걸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145페이지 주택부터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